이람들 GTA5에 그랜저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? 그것은 바로 바피드 도미네이터 GTX. 보시면 뒤쪽 테일램프가 그랜저와 매우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사실 이 차량은 그랜저가 아니라 다치 차저를 모델로 만들었어요. 미국의 머슬카죠. 보시면 대포만한 배기구가 양쪽에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디퓨저 사이즈도 엄청나게 커요. 딱 봐도 얘는 그냥 달리는 차예요. 뒤쪽 라인이 진짜 독특해요. 이렇게 쿠페 라인이 쭉 빠졌다가 이게 스포일러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고, 테일램프 디자인이 진짜 볼 때마다 특이하네요. 뭐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? 앞부분도 뭔가 좀 뭉툭하고 차체가 높아요. 머슬카의 느낌. 그리고 전면 보시면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이 들어요. 보시면 후드가 이렇게 왔다가 안쪽으로 파고들고 다시 한번 나오고, 뭔가 좀 가면 쓰고 있는 사람 얼굴 같아요.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신형 K5 살짝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. 아니겠죠? 이번에는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. 보시면 내부 재질이 괜찮아요. 핸들 형태는 이렇게 살짝 각져 있고요. 패들 시프트 기본적으로 달려 있어요. 그리고 조석 사이에 이 턱이 꽤 높아요. 시트가 여기 있는데 기어복이 여기 있다? 조금 멀지 않을까요? 이게? 여기는 컵홀더,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작아요.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. 엔진 소리는 그냥 그래요. 나가볼게요.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. 모두 이렇게 될까요?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은 엔진이 돌아가는 게 보이네요.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8기통 엔진, 엔진에다가 크롬 덮개도 달려있고 그리고 스트럿바도 달려있고, 참고로 트렁크는 매우 작아요. 여기는 딱히 뭘 보관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차량의 구동 방식 볼게요. 보시면은 후륜구 동 오케이. 이번에는 윌리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. 준비하시고 출발. 여러분들 윌리 됩니다. 나이스샷. 어 뭐야? 어허허허. 아 그리고 지금 발견했는데요, 뒤쪽에 테일램프 깨지면 불이 꺼지네요. 바로 주행 성능 볼게요. 준비하시고 출발! 출발! 보시면 20마일 돌파, 30마일 돌파, 40마일 돌파. 뭔가 엄청나게 빠르진 않아요. 60마일 돌파. 이 차량을 레이스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. 보시면 100마일 돌파. 그리고 속도가 더 이상 오르진 않네요. 이번에는 제가 핸들링을 보겠습니다. 여기서 오른쪽으로 살짝 살짝. 오 핸들링 괜찮아요. 여기서 왼쪽. 뭔가 둔할 줄 알았는데 팍팍 돌아가는 느낌이 있습니다. 팍팍. 여기서 왼쪽 굿 굿. 핸들이 확실히 잘 돌아가긴 하는데 뭔가 좀 차가 뒤뚱거리는 느낌이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서스를 낮추면은 아마 해결이 될 겁니다. 다음은 드리프트. 드리프트 하이 한번 갔습니다. 오케이. 다시 한번 더 드리프트. 보시면은 드리프트도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아 뭔가 출력이 좀만 더 좋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.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구도 풀어, 브레이크 풀어. 그 다음에 앞범퍼 한번 보겠습니다. 앞범퍼는 건드리지 않을게요. 다음에 브레이스 바, 이게 잘 안 보이네요. 넘어갈게요. 엔진 풀어. 다음에는 머플러 보겠습니다. 보시면은 머플러 위치를 진짜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. 아니 건드리지 않을게요. 다음에는 팬더 볼게요. 보시면은 오버핸드를 달 수가 있죠. 건드리지 않을게요. 이번에는 그릴. 보시면은 프론트 그릴을 11가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그라인더 그릴 달아줄게요. 다음에는 후드 보겠습니다. 아니 종류가 왜 이렇게 많죠? 이게 튜너 업데이트로 추가된 차량이 아니라 원래 있는 차량인데 보시면은 진짜 별게 다 있어요. 배기 후드 스쿱 달아줄게요. 경적은 아무거나.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.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. 네온 색상은 레드. 다음에 머드가드 달아줄게요. 그 다음에 후면 패널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.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블랙, 그리고 2차 색상은 블랙 달아주겠습니다. 다음에 지붕. 지붕도 개조할 수 있어요. 무려 개조항목이 20가지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MK2 루프 스쿱 달아줄게요. 다음에는 스커트 비슷비슷한데 이것도 종류가 무려 15가지.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카본 스트리트 스커트 달아줄게요. 다음은 스포일러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보시면요 스포일러도 범상치가 않아요. 진짜 신기한 디자인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카본 더블델 스포일러 달아줄게요.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. 트랜스미션 풀어. 터보 장착 완료. 자 다음에 휠.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. 타이어만 바꿀게요.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. 타이어 연기는 빨간색 타이어 연기. 트랑모는 리무진.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. 나가볼게요. 제가 K5랑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. 준비하시고 스타트. 출발 스타트. 아 역시나 K5가 훨씬 더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죠. 보시면은 다치는 70마일, 그리고 K5는 90마일 돌파, 100마일 돌파. 대략 한 10마일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. 여기까지. 참고로 최고속도 같은 경우는 108마일 정도 나오네요. 그리고 오프로드도 한번 봐야겠죠. 여기는 언덕 올라가 볼게요. 준비하시고 출발. 출발 화이팅. 이쪽은 뭐 무난하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도 나이스샷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그러고 보니까 제가 윌리를 안 해봤네요. 준비하시고 출발.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. 준비하시고 출발. 오마이갓. 얘가 그렇게 빠른 차는 아니거든요. 근데 윌리는 돼요. 진짜 딱 힘만 셉니다. 제가 차량의 모든 문을 제거해볼게요. 제거. 그렇지. 다음에는 제가 충돌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준비하시고 몸통 박치기 땅. 그렇지. 다시 한번 볼게요. 자 여기서 천천히 꽝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래서 안전벨트를 꼭 해야 돼요.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. 언더 벌써 저녁이 되었군요. 제가 편안하게 드라이브를 즐겨볼게요.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팔을 꺼내서 천장을 잡아줘야 돼요. 이것이 바로 상남자. 물론 저는 이렇게 안 합니다. 여러분들 이번에는 제가 하늘 높이에서 한번 떨어져 보겠습니다. 준비하시고 스타트. 출발. 1인칭으로 볼게요.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. 천천히. 안전벨트 안 맸고요. 죽진 않을 거예요. 과연? 과연
주변 탈퇴! 그렇지! 어우! 아씨 아직 살아있습니다! 어! 안돼! 오우 마이 갓! 아우 나와봐. 보시면요 차가 많이 찌그러졌지만 제 목숨은 살아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도미네이터 GTX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멋지고 개조 항목도 많아요. 하지만 성능이 그렇게 특출나게 좋은 건 아니에요.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.